안녕하세요. 지금 제주는 설정미입니다. 제주에는 걷기 좋은 숲길이 많이 있습니다. 그중 아름다운 숲 전국대회에서 어울림상을 수상한 삼다수 숲길을 걸어보는 건 어떨까요? 원시림에 가까워 숲에 들어서면 자연의 포근함을 온몸으로 느낄 수 있습니다. 숲길을 걷다 보면 산수국과 떼죽나무 꽃비를 만나는 행운도 누릴 수 있는데요. 비밀을 간직한 숲속으로의 여행 즐겨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제주는 시작합니다. 먼저 오늘 제주 어떤 소식이 있는지 만나보시죠. 하얀색 위생복을 입은 직원들이 기계 앞에서 분주하게 움직입니다. 기계 안에서는 초록색 팩에 채소즙이 담겨져 나옵니다. 이 업체에선 양배추와 비트, 감귤 등 제주산 재료로 하루 11톤 건강즙을 생산해 판매하고 있습니다. 처음으로 미국 수출 시장도 뚫었습니다. 하루 생산량의 30%가 수출될 예정입니다. 미국에서도 국내산이 아닌 제주산으로 프리미엄으로 인정을 받을 수 있다, 받을 수 있는 기회를 마련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뿌듯함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난 4월 제주 바이오 기업협회가 마련한 미국 수출 상담회에 참가했던 70여 개 업체 가운데 선정된 업체들입니다. 미국 FDA 승인을 받은 제주산 녹차와 한라봉차, 감귤잼 등 54개 품목이 미국 유통물류 업체의 온라인 쇼핑몰에서 판매될 예정입니다. 수출 규모는 2억 5천만 원에 이르고 앞으로 계속 확대될 예정입니다. 지역 업체들이 직접 나서 미국 수출 판로를 개척하는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코로나19 여파로 내수 부진 속에 경영 압박이 심해지던 제주 중소업체들이 미국 시장에 진출하면서 위기를 기회로 바꿔내고 있습니다. 여름철 성수기를 앞두고 제주공항과 해수욕장 주변 숙박시설에 대한 집중 방역 점검이 이루어집니다. 제주시는 이용객이 많은 함덕과 협재, 금능 해수욕장을 비롯해 제주공항 주변 숙박시설 70여 곳을 대상으로 집중 방역 점검을 벌인다고 밝혔습니다. 점검에서는 객실 정원 준수 여부를 비롯해 연회장과 외부에서의 파티 등 행사 금지 사항을 살펴보게 됩니다. 위반 사항은 현장 계도를 우선으로 하지만 고의성이 높고 정도가 심할 경우는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입니다. 코로나19 여파로 특별 고용 지원 업종의 고용 유지 지원금 지원 기간이 90일 추가 연장됩니다. 고용노동부는 여행업과 관광운송업, 숙박업 등 15개 특별 고용지원업종의 유급 고용유지지원금 지원기간을 현행 180일에서 90일 추가 지원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지난해 도내 고용유지지원금 신청은 관광 분야의 2,300여 건으로 전체 신청자의 30% 이상이고, 올해도 2,000여 건의 신청 가운데 관광 등 특별 고용지원업종이 4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제주에선 6,200여 건에 4만 9천여 명에게 657억 원의 고용유지지원금이 지원됐습니다. 오는 8월 올해 두 번째 검정고시가 실시됩니다. 제주자치도 교육청은 제2회 초졸, 중졸, 고졸 검정고시가 오는 8월 11일에 시행된다고 공고했습니다. 응시원서 접수는 오는 14일부터 닷새간 접수하고 온라인 접수는 오는 17일까지 나흘간 이루어집니다. 검정고시 합격자는 오는 8월 30일 도교육청 홈페이지를 통해 발표됩니다. 지금까지 오늘 제주를 알아봤습니다. 이 한라산에 이 철쭉 핀 걸 보면서 코로나도 싹 물러가고 우리 모두 이제 앞으로 희망이 금방 있을 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설정미입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어디에 왔냐면요. 짜자자자자자잔! 꽃피는 원도심 마을에 왔습니다. 제가 사실 5년 전에 살았던 동네예요. 그때 봤던 해물라면 집인데요. 이 집이 세상에 맛집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5년 만에 제가 몰랐던 맛집을 숨은 보석을 발견하러 가는 길입니다. 여러분 따라오세요. 자, 이곳이 바로 전국에서 알려진 맛집이라는 해물라면 집입니다. 가게는 아담해요. 테이블이 많진 않지만 맛집으로 평소에 사람들이 되게 많다고 합니다. 자, 뭘 먹을지 고민하다 문어 전복라면을 이곳에서 추천을 하기 때문에 저는 문어 전복라면을 주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짜잔, 제가 주문한 문어 전복 해물라면이 나왔습니다. 전복도 들어있고요, 문어도 들어있고, 홍합, 얼큰한 국물 느껴지시나요? 너무 맛있겠죠? 자, 먼저 해산물을 좀 먹기 좋게 전 썰을게요. 전복. 자, 오늘의 주인공과 함께 먹도록 하겠습니다. 고춧가루는 이거 맛있어요. 그렇지, 살에 부드러움을 떨어져야 되고. 아, 제대로 맛집이네요. 잘 찾아왔어요. 이번에는 문어랑 같이. 문어랑 같이. 그래도 잘 모르지. 보여? 이제? 잠깐 변한 거? 얼큰한 게 정말 맛있어요. 다양한 재료를 넣고 우린 국물이 더욱더 시원한 해물라면 먹고 싶다면 이곳 꼭 방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여러분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 오늘 제주는 흐린 가운데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예상되는 강수량은 5에서 30mm 내외고요. 오늘 저녁 비는 소강 상태에 들겠지만 내일 오전부터 다시 비가 내리기 시작해 모레까지 이어지겠습니다. 비가 내리는 지역을 중심으로 가시거리가 짧겠고요. 바람은 초속 10에서 16m로 매우 강하게 불겠습니다. 피해 없도록 대비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자세한 제주 날씨 정보 알아볼게요. 오늘은 동해상에 위치한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어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오늘 낮 최고 기온은 25에서 27도의 분포를 보이겠습니다. 내일은 동해상에서 동진하는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어 비가 내리겠습니다. 내일 아침 최저 기온은 20에서 21도, 낮 최고 기온은 24에서 27도의 분포를 보이겠습니다. 이어서 제주항로를 포함한 바다 날씨입니다. 오늘 제주도 전해상은 흐린 가운데 바다의 물결은 제주도 앞바다에서 0.5에서 1.5m, 제주도 남쪽 먼바다에서 최고 2m로 일겠습니다. 내일 밤부터 모레까지 남해서부 서쪽 먼바다와 제주도 해상에 바람이 초속 10에서 16m로 매우 강하게 불고 물결이 최고 4m로 매우 높아지겠습니다. 항해나 조업하는 선박은 각별히 유의하기 바랍니다. 오늘 제주항로를 오가는 여객선은 대부분 정상 운항할 예정입니다. 하지만 여객선 운항 정보는 바다 상황에 따라 유동적인 만큼 사전에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항 날씨입니다. 제주공항은 구름 많이 껴있지만 발효 중인 특보는 없습니다. 내륙공항인 김포와 인천공항은 맑은 날씨 보이고 있고요. 포항과 원주공항도 구름 많이 껴있습니다. 제주로 출 도착하는 항공편 변동사항 있을 수 있다는 점 참고하시고 운항정보 미리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날씨 정보였습니다.